지중해 이민자 도시 마르세유의 정체성 연구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그 사진은 현재 그 마르세유의 그 재정비되고 발전된 모습이고요. 마르세유는 프랑스 남부의 서부 지중해에 위치한 대도시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르세유는 도시가 건설되기 시작한 때는 2006년 전에 그 외지인이었던 그리스인, 특히 이제 그리스의 그 포케아 지방인들이 해외 영토를 개발하기 위해서 그 항해를 하다 도착해서 정착을 하면서 특히 그 포케아인들의 우두머리가 그 지금인 리구리아, 이탈리아 도시인데요. 리구리아에 초대되어 갔다가 리구리아인의 그 딸과 결혼을 하면서 마르세유에 정착해서 살면서 이제 도시가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프랑스의 그 해양 도시로서 프랑스에서 이제 가장 큰 상업 도시로 지금은 면모가 이제 변화되고 있고요. 지중해 면한 프랑스 도시 중에서 가장 큰 도시입니다. 이제 지도가 지금 1575년도에 그려진 지도입니다. 좀 더 이제 정확하게 그려진 지도로 이제는 1720년대. 그래서 그 마르세유는 그리스인의 식민 도시로 건설이 되어서 근대 프랑스 식민지 제국의 주요한 기항제 역할을 해놓고 하다가 이제 쇠퇴를 하게 되는데 그 쇠퇴의 시작이 이제는 세계 1,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잠시 이제는 주춤하게 됩니다. 특히 그 19세기 후반에 그 원래 이미그레라는 이 단어는 프랑스어로 유입 이민, 그러니까 프랑스인이 그 정치적인 이유로 그 프랑스를 떠났다가 다시 이제는 프랑스로 귀국하는 프랑스인들을 가리켜서 아주 드물게 그 이미그레라는 단어를 이제는 썼는데 지시 대상이 현재 이제 바뀌게 되면서 개념이 포괄적으로 이제 사용하게 된 거죠. 그래서 현실적인 변화로 인해서 이제 프랑스 사회에 외국인이 본격적으로 유입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 이메그레라는 단어를 이제 프랑스인이 아닌 외국에서 이제 프랑스로 유입되는 이민자들에게 이제 쓰게 됩니다. 특히 또 19세기 후반부터 이제는 그 프랑스로 이제 유입되는 인구가 늘었는데 그것은 이유는 그 산업혁명으로 인한 공장 노동력의 필요성으로 인해서 이제 유입되는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그 프랑스는 아주 급격한 출생률 하락이라는 그 난제를 마주하게 됐고 또 낮은 출생률로 노동력의 부족으로 이어지고 또 그 결과 상대적으로 낮은 생산성으로 인해서 낮은 임금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그 전통 산업이라든가 또 열악한 작업 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공장들은 자국의 그 젊은이들에게 외면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아마 이미지가 프랑스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가 어려운 노동 그러니까 3D 직종의 일을 거부하고 회피한다라는 이미지가 아마 이제 뿌리 박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가들은 그 부족한 노동력을 채우기 위해서 그 국경 외부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고 또 이때부터 이민 노동자들의 수가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제 20세기 초를 지나면서 주변 경계국이라고 하면 그 프랑스의 이제 주변국들, 주변 유럽 국가들인데요. 그 유럽 국가들이 이제 경제적인 상황이 나아지고 또 주변국의 노동자들은 더 이상 이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됨으로써 그 결과 노동력을 유출하던 그 국가나 노동자들이 이주의 조건들을 요구하고 또 제도적인 제한을 부과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이제 사업주들은 더 먼 곳에서 이제 노동자들을 찾을 수밖에 없었는데 바로 그때 이제는 알제리 이민자들이 그 유럽 노동자들의 부족한 노동력의 새로운 대안으로 이제는 떠오르게 되고 또 그 당시 그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알제리는 그 프랑스에 속한 도로 이제 여겼기 때문에
그 노동자들을 불러들이고 또 내보내는 데 있어서 아무런 제약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식민 상태가 그 문화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알제리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는 요인이 되었고, 또 특히 2차 세계대전 직후 1947년부터는 프랑스 내에 경제 재건을 위해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기초 산업이 육성되면서 알제리 이주민들이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 발표에서는 그 마르세유 이민 사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그세 지역, 특히 이제 이탈리아, 아르메니아, 북아프리카의 알제리, 이세 지역의 그 이주민들은 또 서로 다른 이유와 또 원인과 또 상황과 그런 이유로 배경으로 인해서 또 서로 다른 이유로 이제 프랑스로 유입이 되게 됐던 그 이주민들이고, 그래서 이세 지역 출신의 이민이 유입하게 된 배경과 또 과정을 조명하며 또 다양한 사회문화적 현상과 많은 문제를 안고 사는 마르세유의 그 실상에 접근하고 또 이주민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시기에 이제 이탈리아인들이 19세기 말또 20세기 초에 이탈리아인들이 이제 마르세유로 유입이 되면서 이탈리아인들을 향해서 이제 마르세유에 이제 프랑스인들은 이탈리아인들이 점령을 했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마르세유 이탈리아인이 많이 그 대거 이제 그 마르세유로 유입됩니다. 이제 이두 나라가 국경을 접하고 있다라는 그 지리적인 조건, 또 당시 이탈리아가 프랑스와는 정반대로 높은 출산율로 이제 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하게 됐고, 또 빈부 격차가 심화되고 생활비를 겪는 하층민이 증가했다는 이제 원인이 있고요. 또 열악한 생활 여건과 함께 극심한 사회적 차별을 피하기 위해서 인권의 나라라고 그때 당시도 불렸던 그 프랑스로 이주를 하길 원했고, 또 프랑스로 이주를 하면서 이들은 프랑스를 새로운 조국으로 삼고자 하는 희망을 품고 이제 왔다고 합니다. 또그 프랑스의 산업화로 인해서 이탈리아인들이 이제 유입이 이전에 비해서 이제 눈에 띄게 늘어나면서 이탈리아인들을 이제는 도시 전체에서 이탈리아인들과 이제 접하게 되면서 이주민들에 대한 프랑스 마르세유 사람들의 그 이주민들에 대한 이미지가 이제는 이탈리아인들이 너무 많다, 점령을 했다라고 이제 표현이 될 정도였고요. 이 사진에 있는 부두의 사진인데, 이 모습은 이제 이탈리아인들이 주로 이제는 부두에나 이제 노동자로 이제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인근 주거 지역에서 생활을 했으므로 이제 이탈리아인들의 점령이라고 말을 할 정도였고, 또 이탈리아 이주민이 마르세유의 인구의 20%를 차지했고, 프랑스에서 사는 외국인의 80%에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외국인은 거의 이제 이탈리아인들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1911년에 인구 조사에 의하면 이탈리아 출신이 프랑스 전체 이제 36%, 그러니까 41만 9천 명에 해당이 됐는데, 마르세유의 총 인구가 이제 55만이었고, 그 당시 이탈리아인이 9만 4천으로 이제는 거의 이제 10%에 육박할 정도의 인구였고요. 또 1931년도 이제 조사에 의하면 마르세유 전체 인구의 80만 3천여 명 중에 이탈리아인들이 이제 12만 5천 명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동 현장에 그 이탈리아 출신이 다수를 절대 다수를 차지하게 되는데, 현재 그 이탈리아 지도에서 이 표에서 보시듯이 이탈리아인의 그 마르세유에 이주해 살고 있는 이탈리아의 숫자가 이제 아주 많이 줄어 있습니다. 5천여 명으로 많이 줄어 있고요. 이 상황에 대해서는 또 다시 잠시 후에 또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 리구리아인, 이탈리아의 지중해안, 제노바를 중심으로 한그 해안 출신 리구리아인들이 그 바닷가 출신임으로 이제는 전문적인 노동에 종사를 하면서 부두 화물 선정이나 이제 하역,
운반, 고기잡이 선원 등으로 이제 활동하기 위해서 프랑스로 대거 이제 유입이 됐고요. 또그 리구리아 출신, 그러니까 이탈리아의 리구리아 출신 여성들은 또 부두에서 생선 장사를 이제는 주로 하는 강인한 생활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마르세유의 이제 토착민들이나 다른 이주민들로부터 지시와 이제 공격의 대상이 되었고, 이때 이탈리아인들을 폄하하는, 비하하는 별명으로 이제 파쉥이라는 단어까지 만들어서 이제 이탈리아인들을 이제 폄하하는 의미로 이제 사용을 할 정도로 이탈리아인에 대한 비하가 굉장히 심했던 것으로 이제 여겨집니다. 자, 이제 다음에 이제 아르메니아인들의 보면 아르메니아인들은 그 이탈리아인들과는 또 사뭇 다른 경로와 또 이유와 원인과 좀 상황으로 인해서 프랑스 마르세유로 이주해 왔는데요. 이들이 그 프랑스로 유입된 시기는 이제 20세기 초, 1차 세계대전 후에 1923년부터 28년 사이에 이제 단기간에 이제는 프랑스로 유입됩니다. 근데 이들은 나라를 잃어서 정치적으로 망명을 하게 된 그런 유입이었고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제는 조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형편에 놓여 있는, 그래서 이제 프랑스 마르세유의 그 임시시설, 그러니까 난민촌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수용소 시설에서 프랑스 사회에 적응하는 단계를 거친 다음에 이제 마르세유 변두리에서 이제 정착을 해서 살았습니다. 이 아르메니아인들은 그 다른 또 이주민들과는 다르게 굉장히 연대의식이 강하고 또 고유의 문화와 또 전통적 가치를 굳건히 지키는 그런 이제 성향을 갖고 있는 이제 민족입니다. 그래서 아르메니아가 이제 그들이 또그 나라를 잃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안할 수가 없는데요. 아르메니아는 19세기에 터키와 이제 러시아에 의해서 조국이 영토가 이제 양분이 됐고, 또 터키 영토 내에서 거주하던 아르메니아인들이 그 터키인들의 이제 박해와 또 학살 위협을 피해서 그리스나 레바논, 시리아 뭐 이런 등등 인접 국가로 피신해 살다가 상당수가 이제 프랑스로 정치적 망명을 요청해서 이제 마르세유로 유입된 상황이고요. 또 이들이 조국이 없는 실향민 상태로의 이민이었기 때문에 매우 열악하고 긴박한 상태로 유입이 되었고. 특히 이들이 여기가 오른쪽에 이 작은 점처럼 보이는 게 이제 아르메니아고요. 이 프랑스가 굉장히 먼 거리인데도 이들이 배를 타고 프랑스 마르세유로 이제 난민으로서 이제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망명 생활을 하면서 이제 조국의 이제 독립을 기다렸지만 독립이 무산되고, 그래서 이제 선박을 이용해서 마르세유로 도착을 해서 이제 망명 요청을 했고, 그래서 이제 난민촌 생활을 하면서 이때 이 시기에 1927년 이 시기에 그 마르세유의 그 아르메니아 출신 정착민이 대략 이제 1만 4천에서 1만 5천 명 정도인데, 수용소 시설을 거쳐간 또그 실향민들을 또 포함한다면 한 2만 5천여 명 정도로 이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숫자는 나오지 않고요. 그래서 이들이 또그 도착했을 당시에는 또그 마르세유 프랑스인들은 아르메니아 이민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경계하는 반응을 보이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들은 그 난민촌이나 이제 수용소에서 어떻게 이제 바깥 생활, 그러니까 바깥 마르세유와는 완전히 격리된 상태로 난민 수용소라는 그 이방인 마을 구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자치적으로 그 현지 법과는 다르게, 마르세유 법과는 다르게 자체적으로 행정적인 조직을 구성하고 또 치안과 위생, 교육 등을 활동을 하면서 소규모로 또 상거래도 하고 협동조합을 결성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안정적인 식량 조달을 위한 수단과 방법을 스스로 모색하게 되고, 또그 동족 간에, 그러므로써 이제 동족 간에는 굉장히 강한 그 응집력을 갖게 돼서 동족 협회를 만들어 예배당이나 또 학교를 세우고 또 구직,
주택, 건축 등 사적 분야에 이르기까지 상부 상조하며 동족 사회의 안정적인 정착과 재건을 도모하는 구심점 역할을 했고 또 후원 단체 역할까지도 도맡아 했다고 합니다. 또 이들이 이탈리아 노동자나 다른 유럽 이주민들과는 또 상대적으로 또 달리 안전하고 안정적인 직업을 택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예를 들면 채소 가게라든가 또 구두 수선, 시계방, 이발소, 양복점 등 자영업자가 이제 상당수 생기게 되는 시기가 됩니다. 이제 오른쪽에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 이거는 그 난민촌에 이들 스스로가 건설한 이제는 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는 그들 스스로가 그들의 문화, 그러니까 프랑스 문화가 아닌 그 아르메니아의 전통 문화와 언어를 가르치는 학교로 짓게 되고요. 또 이들이 또 아르메니아 이민자들의 그 특징은 종교와 언어 그리고 그들의 그 본래 문화에 대한 굉장한 집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이민 3세대, 4세대에 이르러서도 조부모가 사용하던 언어를 구사하고 그리고 또 혼례라든가 장례식 등 그 전통 의식도 아르메니아의 그 민속 의식으로 행하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고 이제 굉장히 노력하는 그런 국민들이고 또 동방 정교 성당을 건축을 해서 그들이 또 그 종교 행사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또 그 아르메니아 문화 교육을 가르치는 학습당으로 또 이용을 하고 또 정당의 정치 집회장으로도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는 이제 아르메니아가 독립을 해서 1990년에 독립을 했는데 그 이민자들의 왕래도 자유로워졌으나 2020년 최근에 또 얼마 전에는 또 아제르바이젠과 또 전쟁이 있었고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아직은 안정되지 못한 그런 상태라 또 신생 독립 국가로서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 때문에 그런지 아직 아르메니아인들은 본국으로 지금 귀국하지는 않고는 있지만 그 이민 4세대, 5세대가 아주 젊은 그 세대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언어를 배우려는 열기가 아주 또 프랑스 내에서 되살아나고 있고 이걸 보면 그들이 이제 귀국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이제 반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르메니아의 그 본토에 있는 아르메니아의 인구가 겨우 이제 300만 정도밖에 되진 않습니다. 근데 전 세계 한 70여 개국에 나가서 이주해서 살고 있는 아르메니아인이 그 600만이 넘는데 지금 본토에서 살고 있는 인구보다 이제 두 배 이상 높은데 또 이 그 이주민들이 또 생활력이라든가 경제력이 또 굉장히 또 강해서 이들이 또 그 본국으로 또 그 돈을 또 송금을 하고 그 아르메니아는 현재 그 이들이 송금한 그 돈으로 이제 아르메니아의 경제가 유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보면 전 세계에 아르메니아인들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굳건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역사적으로 또 프랑스 밖에서 뭐 들어온 이주자들이 또 그 이슬람에서는 또 알제리인들만 있어 왔던 것은 또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40년 사이에 마그레브 이민자들이 폭발적으로 이제 증가세를 보였고 또 종교적, 문화적, 경제적으로 이질적인 그들이 프랑스인으로 이제 통합되는 또 과정에서는 많은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20세기 후반부터 마그레브 이민자들은 프랑스 내의 대표적인 이제는 이방인이라는 그 이미지를 갖게 되는데 그렇다면 프랑스는 왜 또 지중해 건너편에 그 마그레브 이민자들을 또 필요로 했으며 또 마그레브 이민자들은 어떻게 어떤 연유로 그 급격하게 프랑스로 또 떠나야 했는지 또 그 이면을 보면 또 알 수 있는데요. 알제리 노동자들은 또 그 이주에 용이한 그 상황을 적극적으로 이용했었고 또 다수의 알제리 이민자들이 그 당시에 그 알제리에 닥쳐왔던 그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프랑스로 또 임시적으로 이제 이주를 해옵니다.
특히 알제리의 그 카빌 지역에서 이제 많이 이주를 해오게 되는데요. 또 알제리 카빌 지역 출신의 그 대부분이 이탈리아나 유럽 출신이 그 노동자들을 대체하기 위한 이제는 인력으로 이제 활용이 됐고, 당시 프랑스 내에서 노동운동이 활발했었는데, 그때 이제 노동자의 권익이 강화되고, 프랑스인뿐만 아니라 이제는 유럽에서 이주해온 그 이탈리아, 벨기에 등의 그 유럽 출신 노동자들의 파업도 이제 뒤따르게 되므로, 마르세유에 소재한 기업들은 어려운 노동자보다 또 쉬운 노동력, 값싼 노동력을 이제 찾기 위해서 식민지인 알제리로부터 이제는 유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제리인들은 그이 당시에 그 프랑스 정부는 알제리 노동자들의 유입이 그냥 가족 동반이 아닌 개별적으로만 프랑스 입국에 이제는 허가를 부여하게 됐고요. 또한 이제 1년 무제한 유입이었지만 가족 간의 동행은 차단시키고, 또 이들이 그 프랑스로 들어올 때는 신분증과 또 의료 확인서, 이게 알제리인들이 또 프랑스로 들어오게 된 경우는 또 다른 또 유럽, 이탈리아, 이민자나 또 이제 아르메니아인들과는 또 사뭇 다른 경로와 이유로 또 허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신분증, 의료 확인서를 이제 의무적으로 발급받게 해서 노동력의 질을 유지함과 동시에 이제는 관리가 용이하게 하고,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귀국하는 데 필요한 보조금을 또 맡기도록 해서 이 본국 송환이 용이하도록 했으며, 또 이들이 또 프랑스 정착은 사실상 불가능했고 임시 체류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당시에는 1912년에는 한약 2천 명 정도뿐이었지만, 그래서 1차 대전 중에 이들이 이제는 튀니지와 모로코에서도 노동자를 받아들여서 한때 이민자의 수가 이제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한 2만여 명을 넘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열악한 이제는 마로코, 여기 튀니지, 리비, 이집트 등등에서 이제는 노동자가 들어왔지만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였고요. 1947년, 47년부터는 알제리인들의 프랑스 입국이 자유롭게 되면서, 이유는 프랑스 정부가 전쟁 후에 복구 사업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민 조건이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모로코, 튀니지보다는 알제리인을 이제 많이 받아들였고, 또 카빌 출신 노동자들의 인력 모집 인맥이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마르세유가 노동자들이 지금 프랑스로 유입되는 관문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또 주로 지금 마르세유에 정착해서 부두나 공장 등지에서 일자리를 확보하기 시작했는데, 이 프랑스 정부가 가족 상봉이라는 정책을 마련해서 프랑스에 단신으로 들어왔던 이제 노동자들이 가족을 프랑스로 초청해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죠. 그러나 이제 1954년 알제리 전쟁이 격화되자 이제는 잠시 중단되었다가, 62년에 이제는 알제리 전쟁 종전과 함께 이제는 알제리가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하면서 프랑스인 개척자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프랑스인인데 알제리에 가서 정착해서 살던 프랑스인들을 피에누아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들과 함께 알제리인들이 단시간에 마르세유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경제 사정이 어려운 노동자들로서 그 마르세유 북부 일대의 북아프리카 출신 이민자들이 밀집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프랑스 정부가 이제는 이들의 그 공간을 주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마르세유 북구의 서민 주거 시설이 아슈에렘,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이제 공공 임대주택을 건설을 해서 단기간에 이제 그들의 주거는 확보되었지만 차후에 또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경로가 됐죠. 그래서 이들이 알제리인들, 특히 이제 아랍인들이 에트라랍, 에트르 프랑스, 아랍인이 되는 것과 프랑스인이 되는 것 사이의 긴장과, 또 아랍인도 프랑스인도 되지 못한 니 아랍, 니 프랑스, 이두 문화의 정체성에서 이제 갈등을 하고, 또 부모 세대의 문화 능력의 부재로 인해서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아랍 문화, 또 학업에 열심히 임했다는 이유로 다른 아랍 친구들로부터 너는 아랍인이 아니다라고 비난을 듣게 되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에까지 놓이게 되죠. 그래서 이 세대의 불완전한 문화 전수로 인해서
이민 2세대, 3세대 얘가 이제 끊임없이 자신의 종교와 문화에 대해서 이제 의구심을 품게 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그래서 종교 간의 차이까지도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들의 공통점은 가난하다는 것과 대부분 이슬람을 믿는 지역 출신이라는 사실이고, 프랑스 사회에 쉽게 동화되지 못하고 종종 일탈을 일으키는 데 다양한 이제 원인이 있으나, 이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사진은 그 아슈에렘, 그러니까 마르세유 이후 북구에 있는 그 아랍인들이 이슬람이 여기 이곳에서 살던 사람들이 좀 더 나은 상황을 찾고자 다른 도시로 이주해 가고, 예, 그 뒤에 이제 남은 그 아파트들이 또 프랑스 정부는 그것을 그냥 그대로 방치를 해서 이 장소가 또 다시 또 그 프랑스의 저는 마르세유의 아주 그 조직 범죄단의 장소, 또 마약 밀매, 도박, 유흥장 등등의 이권 사업으로 인한 수여권 다툼이 벌어지는, 또 강력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그 지역으로 변모를 하게 되죠. 그렇지만 이제 그 인근 지역 사회에서도 불안을 야기해서 프랑스 사람들은 간혹 이제 또 이 마르세유는 프랑스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이제 있습니다. 예, 마르세유는 프랑스의 오래된 도시로서 지중해를 향해 열려있는 유럽의 문, 항구입니다. 또 2600년이 넘는 역사를 내려오면서 많은 문물이 이곳을 통해 교류하고 또 다양하고 많은 유무형의 문화 유산을 가진 유서 깊은 도시로서, 시대에 따라 가까운 이탈리아에서 들어온 노동자, 또 조국을 잃은 실향민이었던 아르메니아인, 또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알제리인이 주축이 된 그 북아프리카의 마그레브 출신 이주민들이 새로운 정착지에 또 환경에 나름대로 적응하면서 이 도시의 역사에 합류해서 지금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그 계속되고 있는 이민의 역사 속에서 주류 사회에 통합되지 못한 채 그 정체성이 혼란을 겪고 있는 이민자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특히 또 그 마르세유는 이전에는 그 유럽 이민자들의 도시, 그러니까 1위였는데 최근 통계 자료에 의하면 또 마르세유를 또 떠나서 인구 20만 이상의 도시에 거주하는 그 이민 비율을 보면 11개의 도시 중에 마르세유가 현재는 지금 여섯 번째에 해당하고요. 이렇듯 이제 프랑스의 그 사회 여건은 또 이민의 판도에도 이제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민 문제는 경제, 사회, 정치, 역사, 문화 등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봐야 하는데, 앞서 살펴본 내용은 마르세유가 안고 있는 이민 문제를 들여다보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들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보다 다각적으로 조명하는 작업에 착수하고, 또 이 도시에 섞여 있는 많은 인종과 문화가 어떻게 갈등하고 서로 화해하며 조화를 이루면서 공존하는지, 또 그 공존의 지혜와 원리를 도출하고 실천하는 과정과 노력이 어떠한지를 알아보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